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기준 뉴욕 증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만 상승하는 등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6월과 7월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전해드리는 뉴욕 증시 브리핑은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기술주 현황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500 주요 종목들의 등락과 이슈 종목 그리고 주요 ETF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82%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2.55% 하락했고요. S&P500도 2.77%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2.55% 하락하면서 이틀째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500은 3일째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전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공격적인 긴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데 따라서 어제에 이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6월과 7월에도 공격적인 긴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제조 PMI 예비치와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월 제조 PMI는 59.7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한 반면에 4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4.7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2.903%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9%대에 유지하고 있고요. 유가는 101.2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도 1934.6달러 기록하면서 국채금리와 유가, 금 모두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비트코인도 역시 하락했는데요. 전일 같은 시간과 비교할 때 3.54% 하락하면서 4만 달러, 특히 39,50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오늘 섹터는 이틀째 모두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1.59%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하락률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유틸리티가 1.68%, 부동산이 1.78% 하락했습니다. 이외에 8개의 섹터는 모두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소재가 3.73%로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3.6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3.3% 하락하면서 하락세에 이끌었습니다. 자, 오늘 빅세븐 동향도 살펴보면 테슬라가 0.37% 하락하면서 가장 낮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천슬라는 유지를 했고요. 메타 플랫폼스 2.11%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2.41%, 아마존닷컴 2.66%, 애플이 2.78%, 엔비디아가 3.31%, 그리고 알파벳이 오늘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요. 4.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오늘 아마존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인도의 스타트업인 글로우로드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인도 소셜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데요. 테크크런치가 보도를 했고요. 보여드리는 뉴스는 2021년 6월에 미 육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투형 고글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약 2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계약 추정치의 절반 수준인 1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조금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500 등락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상승한 종목으로는 우측 상단에 필수 소비재 킴벌리 클라크, 그리고 중앙 상단 부분에 보시면 일렉트로닉 아츠와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냅, 그리고 우측 중단에 보시면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우측 하단에 슐럼버거 등이 눈에 띄고요. 좌측 금융에서는 SIVB 은행입니다. 지역은행이고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결과가 좋아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S&P500 상위 10개 종목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생활용품 업체입니다. 킴벌리 클락 8% 넘게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금융서비스 업체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7.54% 상승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그룹 업체인 트위터 3.93% 상승했고요.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와 동종 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슐럼버거, 건물 잠금장치 업체인 엘러지언, 그리고 가정용품 업체인 클로락스, 방산 업체인 록히드 마틴, 그리고 항공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가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킴벌리 클락은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2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51억 달러, EPS 1.3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요. EPS는 25% 감소했지만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연간 순매출 증가율을 4%에서 6%로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주가 큰 폭의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동종 업체인 클로락스도 1.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맵에서 보셨듯이 SVB 파이낸셜 그룹 오늘 호실적 발표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7.54%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병원 서비스 업체인 HCA 홀딩스가 오늘 21.82%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술용 로봇 업체인 인튜이티브 서지컬 14% 넘게 하락했고요. 또 동종 업체인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14%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신장 투석 서비스 업체인 다비타, 철강 업체인 누코, 의료기술 업체인 스트라이커,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 중장비 대여 업체인 유나이티드 렌탈스,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머란, 그리고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이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의료, 특히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세 두드러졌는데요.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병원 서비스 업체 HCA 홀딩스는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49억 5천만 달러, EPS 4.12달러 기록을 했는데 매출은 7% 증가했고요. EPS는 0.5% 감소하면서 모두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 그 연간 가이던스 내용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22%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5일 월요일에 실적 발표 예정인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스도 동일한 병원 서비스 업체인데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4% 급락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한 인튜이티브 서지컬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4% 넘게 급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세에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슐럼버거 2.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 59억 6천만 달러, EPS 0.34달러 기록을 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요. EPS 62% 급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더불어서 배당금을 4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통한 공급망 문제와 실적 개선을 언급한 양조 업체입니다. 보스턴 비어 1.37% 상승했고요. 또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에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
1.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한 기업들은 주가가 대폭 하락 양상 나타냈는데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입니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오늘 5.64% 하락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은 335억 5천만 달러, EPS 1.3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EPS는 3%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실적에 비해서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항상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었는데, 그리고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3만 6천 명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일 AT&T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 5.64% 하락은 최근 2년 내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광산 금광업체입니다. 뉴몬트 3.3% 하락했고요. 그리고 올드네이비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갭, 올드네이비를 이제 사업부문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드네이비를 책임지고 있는 CEO 낸시 그린의 사임 발표와 함께 경쟁 심화, 프로모션 증가에 따라서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갭이 오늘 17.98% 급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비디오 게임 업체입니다. 일렉트로닉 아츠 3.52% 크게 상승했습니다.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157달러로 커버리지 개시했고요. 또 동종업체인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도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173달러 제시하면서 커버리지 개시했습니다. 이에 주가 3%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100에서 상승한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일렉트로닉 아츠, 두 번째가 JD.com, 세 번째 넷이즈인데요. 세 번째 넷이즈는 역시 중국의 비디오 게임 업체로서 이 일렉트로닉 아츠와 테이크2 인터랙티브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JD.com은 배당 상향 소식이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가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부분 중국 증시 ADR 오늘 강보합 또는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또 오늘 JP모건이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두 단계를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60달러에서 76달러로 27% 상향 조정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FXI 0.92% 상승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상승한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정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ETF 중에 미 국채 만기 7년에서 10년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IEF 0.0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와 환율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미 달러 인덱스에 투자하는 ETF UUP가 0.6%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4월 22일 기준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주말과 휴일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휴가예요. 그래서 다음 주 미국 증시 주간 전망은 월요일 0시, 그러니까 일요일 자정에 미리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22일에는 선프로TV 또 MTN 월가오즈 출연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